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식자재 상태가 엉망입니다. 원산지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내의 한 급식재료 납품업체. 이 업체가 판매한 땅콩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고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입니다. 또 다른 업체의 원료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상자에 담긴 고구마에 이미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유통 과정도 문제입니다. 냉장이나 냉동 상태로 유통해야 할 생선이나 육류가 몇 시간째 주차장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 구조상 학교 측은 식자재 검수 단계에서 재료의 불량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원산지랑 수량, 뭐 규격이나 품질 같은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게 관능 검사, 그러니까 육안 검사기 때문에 원산지나 함량 같은 거를 속이게 되면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도내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비위생적 보관과 원산지나 성분 허위 표시 등으로 절반이 넘는 12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그 원료 구입 단계부터 납품 단계까지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를 척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구조상의 취약점을 발견한 만큼 해당 시군의 통보에 개선하고 다른 농산물 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